안녕하십니까. 안희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1페이지죠. 적중심화 문제. 대리 관한 적중심화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10번 문제는 결국 의사무능력자 간 법률행위의 문제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죠.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라, 사자. 사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대한 문제거든요. 10번.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X는 을이 가서 담보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 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이경화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아들 X가 만 5세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만 5세 된 아들 X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죠. 사자는 의사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 X의 행위는 의사무능력자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담배를 사게 된 주체는 누가 되냐면은 갑인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의사무능력자인 아들 X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을이 미성년자인 X에게 담배를 팔았잖아요. 이거 이제 법을 위반한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런 법들은 단속복귀입니다. 단속복귀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은 따를 수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는 뭐가 아닌 거죠? 무효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뭐죠? 단속 규정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보죠. 1번. X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X. 왜냐하면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무효이다. X.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미성년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X.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5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을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X. 이거는 대표적인 단속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을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이죠. 결국은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급하더라도 좀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단 말이죠. 요렇게.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본인을 갑으로 놓기 때문에 A가 본인인 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AI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B고 A가 대리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이다. 이 정도는 메모를 하셔야 짐을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았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 A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의가 있죠.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에게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2번 A가 차고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가 이 개념입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차고인지 아닌지 여부, 의사표시가 불시되는지 여부는 대리인인 A를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중과실 여부도 누구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죠. 따라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는 대리인인 A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B가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맞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의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정확히 맞고 중요한 지문인 거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궁방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따라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채무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대리인만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자 담보 채무를 내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에 되는 거죠. 물론 선이고 무과실인지 여부는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요 문제 지문들 다 중요하고요. 조심할 것은 이렇게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라고 메모하시면서 풀어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엉뚱하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번입니다. 미성년자 병의 후견인 갑은 병이 그 부동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사 을에게 보존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메모해 볼까요? 자, 지금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후견인이죠. 갑,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그러면 병이 뭐인 거죠? 본인이고 갑은 뭐죠? 법정 대리인, 대리인 거죠. 후견인, 법정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지금 법무사 을을 선임했습니다. 근데 이 누구를 위해 선임했냐면 병을 위해 선임한 것이니까 이 을은 대표적인 뭐죠? 복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복대리인이므로 을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갑이 아니라 병이 되는 거죠. 복대리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후견인 갑이 법원에 의해 해임되면 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맞네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2번, 병이 성령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의뢰 대리권도 소멸한다. X점. 자, 지금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겠죠. 근데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갑의 대리권도 소멸되지 않으니까 을의 복대리권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본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망 한 가지만 있습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3번, 병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본인이 사망하면 갑의 대리권도 소멸하고 을의 대리권도 소멸하겠죠. 4번, 을이 파산보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의 파산 선고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고요. 5번,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도 대리권의 소멸이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사망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요 네 가지 사유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 네 가지 사유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을 소멸한다는 거 추가를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본인의 사망만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복대리와 관련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바뀌는 거죠. 그죠? 아, 똑같구나. 그죠? A가 임의 대리인이니까 똑같죠. 그죠? 그러면 A는 뭐죠?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선임 감독을 잘못했다.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므로 계속 읽으시면 A는 B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까지 맞습니다. 이 경우 B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한 때죠. 자,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만약에 본인의 지명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므로 계속 보시면 A는 그 부적임 혹은 불성실 알고 B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해태한 경우 해임을 태만이 안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정확히 맞는 거죠. 2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을 인하여 대리인을 할 수 없는 때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3번, A가 B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A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일단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이 강화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복대리인은 대리 행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 이건 판례입니다. 자, 일단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만약에 요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있다면 본인에게 임도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꼭 본인에게 임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에게 임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돼.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의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무권대리인이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제 44페이지 14번이죠. 문제 읽어보면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갑에 임의 대리인으로 행사하여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무권대리 관한 사례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 정도 매매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뭐죠? 무권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병이 뭐죠? 상대방이고 근데 이거 뭐 글씨 쓰기 귀찮으면 요 정도라도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정도만이라도 메모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더라도 무효인 것이고요. 따라서 갑에 추인하지 않은 한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추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갑 스스로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수령하는 행위는 묵시적 추인인 거죠.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무권 대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대방이 선이라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철회할 수가 있고요.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래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그 추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사운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네요.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으므로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 소급할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죠?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좀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을 병이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갑이 지금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죠. 그러면 을이 누굽니까? 본인인 거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뭐죠?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요. 이렇게 갑을 병을 뒤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메모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풀어보죠.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죠. 맞네요.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죠. 그럼 병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어떤 대리권이요?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죠.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담보 설정하라고 했는데 매매했으니까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므로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법상 대리권이든 공법상 대리권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니까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X죠.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을 경감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6페이지에 필수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